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월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요구가 되냐? 그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하나하나마다 좀 해석이 어렵고 까다롭거나, 이 상황에서 조건들을 잘 써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계산이 복잡해서 이 계산을 어떻게 쉽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차하면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앞쪽 부분은 사실 괜찮았어요. 앞쪽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1번부터 9번, 10번, 11번 정도까지 난이도가 좀 쉬우면서 뒤쪽에 12번부터 계산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죠. 일단 얘 같은 경우도 그래. 2x와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과 얘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뒤집어진 애 때문에 계산이 쟤를 a로 놔도 a분의 1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헤쳐나가셨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번부터 슬슬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 손에서 땀나는 상황이 왔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엄청 쉬웠잖아. 13번이 또 쉬워서. 그래서 그래, 12, 13 넘기면 이제 14, 15가 사실 좀 어려웠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아라 라고 하면 15번일 것 같아요. 15번일 것 같아. 왜냐면 22번이 수열로 나왔으니까. 원래 사실 바뀌어 있었었죠. 15번에서 보통 수열이 나오던 게 22번에 수열이 나왔어. 그러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돼서는 안 됐어요. 그쵸? 당황할 일 아니잖아. 어차피 수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뭐 14, 15, 21, 22, 뭐 어딘가에 한 번쯤 나오겠지. 우리가 이제 번호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1번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쪽 부분에 어려운 게 있겠지. 근데 그냥 15번에 수열이 안 나왔구나. 가다 보면 22번쯤에 나오더라.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부터가 어려운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하기가 되게 웃겨요. 어렵긴 어려운데,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진수 조건을 성실하게 잘 쓰고, 로그 저거 계산해서 0보다 크다 놓으면 그냥 계산하면 나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 근데 일단 쫄리게 생겼어요. 진수 조건 당연히 썼어야겠지. 근데 내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앞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쓰면서 시작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걸 종이에 다 적어 놓고, 여기서 내가 뭘더 찾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조금 공부했다고 살짝 예측해가지고 사로 바꿔 제곱해서 나도 계산하면 0보다 큰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K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4 바꾸고 넘기고 0보다 크다 해서 1 쓰고 계산해서 이거 n이 뭔가 나오네를 계속 보셔야 돼요. 나오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진수 조건 줄줄줄. 여기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K가 나왔어? 3이 나왔어? 4 넣으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면 나와. 그래서 얘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냐? 전혀 없어요. 그냥 진수 조건과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런데도 어려웠죠. 잘못 겪어봤던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그래서 뭐야? 썼으면 맞았을 거야. 손으로 계속 쓰시면서 K가 몇이지, 몇이지 하다 보면 맞았을 텐데, 이거를 그냥 75-K엔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 맞을 수 없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5번. 어려웠죠. 얘가 진짜 어려워서 아마 이거 넘기고 갔을 것 같아. 자, 넘기고 가. 괜찮아. 근데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야? 혹시 못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래. 얘 하나 못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해설 여러분 들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얘 일단 절대값 나왔으니 우리가 대비를 해놓은 상황은 맞잖아.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대비해서 사실은 이 안에 그래프 두 개를 그려낼 수 있고, 그거에 맞게 GT 그래프도 그려낼 수 있어요. GT에 대한 힌트가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기울기도 나왔고 그래프도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곱했을 때 적분했을 때 양이다, 음이다? 이 안에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 안에 게 양이냐, 안에 게 음이냐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엄청 새롭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번이 나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식 없이 그래프로 깔끔하게 가시고, 특히나 계산 복잡하지 않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훨씬 편하죠. 자, 됐고. 그 다음, 19번. 뭐 18번까지는 괜찮았고,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나와.
그래서 계산 잘하셔야 되는데 내가 항상 뭔가 복잡한 계산 나올 때는 묶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묶어서 계산하라고 얘기하죠. 묶었으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 편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다 전개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할 때 묶을 수 있는 애 최대한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 기억을 하셨으면 그래도 못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쉽게 풀렸을 것 같고요. 20번. 얘가 갑자기 집합이 나오면서 살짝 쫄리는데 뭐 그래프도 사인 그래프밖에 없고 13만 적당히 찔러 넣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별로 안 어려웠어. 근데 이걸 못 풀었으면 솔직히 얘들아 a 사인 x 플러스 b면 사인 x 그래프 늘리고 이동한 건데 이 정도는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려놓고 여기 파이 넣어보면 파이 커마 b 나오니까 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말해도 웬만큼 나와요. 이걸 여러분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를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봤을 때 그래프가 솔직히 주기가 2파이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만만한 그래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별게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일단 문제는 한 번씩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거 대충 그래프도 그려보고 했을 때될것 같은데 이래서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하다 보면 얘는 풀려요. 그런 문제야. 그래서 20번은 못 풀었으면 내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번. 얘가 오히려 3차였으면 되게 쉬웠겠지만 4차에서 조금 어려워졌겠지만 그래프 몇번 그리다 보면 이거 시뮬레이션 4개 하면 끝나는 문제야. 심지어 두 개로 나뉘지도 않아요. 4개 그렸을 때 하나로 정해지면서 그 다음 계산이야. 이게 오히려 풀었을 상황이어야 될것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3개? 아, 그럼 찔러 넣었을 때세 점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fx는 그값 3개. w 형태여야 되잖아. 이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계산이죠. 시뮬레이션에서 3분의 8, 0. 맞아? 해서 맞아. 너가 답이구나. 식, 끝. 이렇게 되는 문제라서 오히려 21번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계산 문제였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그래프 유출 1번, 1번이 그래프 유출, 그 다음은 계산. 그래프 유출만 잘하셨으면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2번. 얘는 쉽지 않지. 우리가 수열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당연히 틀려요. 근데 솔직히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수열 문제는 그래도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복잡해 보여도 루트에 쫄게뭐 있어. 얘가 자연수면 n이 4일 때, 9일 때, 16일 때만 조심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외의 경우 이런 말 처음 봤어. 근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이제 어떤 틀에서 벗어나. 번호에 대한 틀, 표현에 대한 틀다 벗어나. 벗어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특히나 수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뿐이지 이게 엄청 어렵거나 우리가 뭔가 배운 거에 대해서 엄청 뭔가를 써막 머리에서 끌어내야 되는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차분하게 푸시면 이건 풀립니다. 그래서 22번보다 15번이 훨씬 어려운 거야. 그쵸? 됐죠? 자, 이렇게 됐고 뒤에 선택 과목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볼게. 사실 확통은 쉬웠습니다. 확통은 쉬웠고 쉬웠어요. 말해도 되나? 그렇잖아. 그냥 나열하면 되고 딱히 경우가 안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ABCD 써서 누구를 뒤집을까?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많이 겪어봤던 거고요. 29번 계산이잖아. 이건 그냥 계산이고요. 30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전 거에 다음 게 계속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 다음 게전 거에 계속 영향을 받거나.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이거 우리 길찾기로 해가지고 전에 풀었었고 한 큐에 있었었잖아. 그러니 얘는 풀수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치면 얘다 맞고 앞에서 한 4개 틀리거나 3개 틀리면 1등급 나오죠. 쉽지 않지. 쉽지 않지만 공통 부분이 어렵고 확통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틀렸다면 관련된 부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었고 풀이법을 우리가 다잘 익혀놔야 됩니다. 문제 많이 푸시면서 겪으셔야 되고 또한번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을 잘해야 된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확률을 잘하려면 경우의 수잘 보셔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문제 많이 푸세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 문제 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넓힐 수 있잖아.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아, 어떻게 쪼개야 되지? 자꾸 생각 안 하면 상황 딱 봤을 때 너네가 모르는 상황이야. 시험이잖아. 어차피 모르는 상황이면 여기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그 자리에서 생각해야 돼요. 훈련하고 가셔야 되겠죠?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시고 뇌를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서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미적에서는 계산이 좀 있었으나 뭐 0분의 0꼴 계산 이 정도에 당황하시면 안 돼요. 0분의 0꼴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는 계산이 좀 있었어. 그렇지만 최대다? 아 그러면 저 값을 미분해서 0이 되는 t의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일단 여러분 식은 쓰셔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식을 안 쓰고 멍하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식이 좀 복잡해도 날아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고 어차피 우리가 푸는 방법은 없어. 최대일 때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식이 복잡하더라도 계산을 해 가시면 되고, 얘가 어려웠죠. 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마지막 계산까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GT가 어디 있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얘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미적에서는 28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29는 그래프 그리면 쉽고 안 그리면 못 풀어. 둘 중 하나야.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지금 빗빼기 씨 집어넣어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계산 아니면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봐. 저 A 날라가잖아, 미분하면. 그럼 F'X로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F'의 성질을 찾으면 얘가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면서 0하고 1에서 기울기 0이다까지 우르르 나오면서 그래프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걔를 그려서 얘 X축 대칭시키고 적당히 이동했을 때 미분 가능하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얘는 그래프를 그리셨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하자는 거야? 여기서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미분했을 때를 늘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 그린다고 될 일인가?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 푼다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못 풀겠으면 넘어가. 나중에 다시 와서 오케이, 나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절대 계산은 아니잖아. 계산은 나중에나 있겠지. 그러니 이건 무조건 그래프 문제로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프 그린다. 극값, 극대, 최대, 최소 이런 것들 다 모아자. 미분하자. 알고 있잖아. 그럼 미분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30번 계산을 하시면 되죠. 얘가 계산인데 계산이 좀 어려워서,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사실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AN이 100날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AN 값을 구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뭐야? 얘는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 가야겠지. 식으로 가서 계산을 열심히 해줘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미적은 쉽지 않았어요. 계산도 있고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생긴 것도 쫄리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점수나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잘 봤으면 축하드리고요.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근데 못 봤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시험이 쉽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6월 모의고사잖아. 수능과 꽤나 쉽게 받들 순 없지만 그래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능 난이도가 낮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니?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봤다고 또는 못 봤다고 지금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목적은 뭐다? 수능을 잘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6평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시고, 이거와 비슷한 기출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 한 큐에서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 라면 그 관련된 문제를 싹 훑으시고, 한 큐 꾸준히 복습하면서 미니모의 그리고 특히나 투게더백 보시면서 그냥 어려운 문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많이 보시고,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까지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웬만큼 하잖아? 그러면 봤을 때 아씨 하면서도 뭔가 쓰게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 그러니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보시면서 당황해도 뭔가 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럼 뭐야? 그냥 우리가 문제 많이 풀 만큼 풀었고, 앞으로 쭉쭉 문제 풀면서 시간 제약 좀 받아가면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큐는 반드시 복습해야 되죠. 제로는 당연히 완벽하게 보시되 한 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6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또 중꺾마가 생각이 나네. 꺾이지 않는 마음, 물론 여기서 꺾였어도 뭐해? 우리는 계속 가야죠. 그냥 계속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능까지는 걱정이고 뭐고 할 시간 없고 무조건 달리셔야 되고, 지금 좀 못 봐도 괜찮아. 여기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이게 모의고사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놓으시는 6평 그리고 앞으로 볼 9월 모의고사에서 다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약간의 점수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들을 복습을 통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기 위해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